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심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갈등,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곳까지 가고 있는데, 계속 확전, 중동 전쟁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중심에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즈볼라가 이퀄 레바논 정부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레바논 현 정부는 과연 어떤 스탠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헤즈볼라한테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바논의 속사정을 오늘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생략할 것 같고요. 일단 좀 제가 이 엔딩 스크린에다가 관련된 제 영상 있거든요. 레바논 정치라든지 뭐 헤즈볼라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 좀 띄우겠습니다. 엔딩 스크린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왼쪽부터 볼게요. 이게 뭐 이렇게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에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에 왼쪽에 뭐 카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키프로스까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경이 있지요. 네, 거기를 좀더 오른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헤즈볼라가 어디에 좀 주로 분포하는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가 레바논 남부죠. 네, 레바논 남부에 지금 보면 회색 표시가 있는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헤즈볼라의 무장 세력이 분포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시 언급할게요. 헤즈볼라는 이 무장 세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레바논 정부에 128석의 국회 의석 수가 있습니다. 의회 의석 수가 있는데 거기 엄밀히 15석인가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레바논 시리아를 보시면은 레바논 동부에도 역시 헤즈볼라 영역이 있고 왼쪽에 시리아 기준으로는 남서부죠. 여기도 헤즈볼라의 어떤 인플루언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국경은 그래도 레바논 쪽에서 정부 쪽에서 관리를 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런 것도 뉴스에 좀 보여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다고 해서 여기에 레바논 정부가 아예 영향력이 제로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무장 세력들이 분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 코멘트만 더 하자면요. 레바논은 종교적인 색채에 따라서 의석수 확보할 수 있는 게 쿼터 제한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요. 레바논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이제 시아파, 수니파, 이슬람 쪽 있죠?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이 아주 아주 다양하게 분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역별로 어느 종교가 더 이제 우세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긴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걸로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80년 뭐 이때쯤 80년대 이때에 레바논 전쟁이 있었죠. 그것도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싸움이었다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종교 세력이 매우 강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기독교 세력이 강하고 어떤 지역은 또 이슬람 세력이 강하고 또 다양한 종교가 많지만요. 베이루트 역시 뭐 절반은 기독교가 강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슬람이 강하고 그래서 뭐서 베이루트, 동 베이루트 이렇게 나눈 적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즈볼라 멈춰라 이렇게 주제를 가져왔는데 이건 기사의 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좀 정리했을 때 이런 말을 할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제 레바논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헤즈볼라가 멈추기를 바라는 그런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레바논의 국무총리죠. 하지만 또 대통령이 공석입니다. 레바논은 지금 그래서 전국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없죠. 권한 대행겸입니다. 미카티라는 인물이 이번 목요일에 장관들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레바논에게 현재 정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국경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한 논의, 두 번째로는 시리아 난민에 관한 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레바논 뉴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거 이제 자료 만들 때요.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이었거든요. 그 레바논 기사나 내용 찾을 때뭐몇분 전, 몇분전 뜨는 기사 있잖아요. 딱 그거였거든. 그냥 되게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일단 시리아 난민이란다면은 이제 레바논 동쪽에서 관련된 것일 거고, 국경이라면은 뭐 이제 동쪽 국경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남부 국경도 속하겠죠.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레바논에도요 난민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난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헤즈볼라도 레바논의 정당 중에 하나지만요, 레바논 군당이라는 정당이 또 있습니다. Lebanese Forces Party라는 게또 있거든요. 이당 같은 경우는 좀 기독교 색채가 있고요, 좀더 우파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즈볼라 1대1로 봤을 때 헤즈볼라보다 의회 석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의원인 비에르프 아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이냐면요, 정부와 헤즈볼라가 만든 약속을 난못 믿는다. 이런 것들이죠. 서로 어떻게 좀더 싸우자라고 약속을 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하고 좀그 갈등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듯한데, 그런 것들 못 지키겠다,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헤즈볼라의 참전은 레바논을 파괴로 이끌게 될까봐 매우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여기에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 처음 보긴 하는데요. 정부와 의회의 명확한 결정 없이 헤즈볼라가 전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또 레바논이, 전체 레바논이 전쟁으로 끌어들여질까,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뉴스 기사에서는 이제 레바논 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 의원인 사람의 발언인데요. 다른 언론들도 보면요, 이 사람만 말한 게 아닙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건 정치인들의 얘기고, 레바논 군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육부, 기타적으로 어떤 행동을 조치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인들은 일단 헤즈볼라의 어떤 그 승인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이 큽니다. 국가 존립 자체에도 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입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 전체가 해를 보게 생겼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육군사령부, 그러니까 레바니스 아미 커맨드라고 돼 있는데, 아미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미를 저는 육군으로 해석을 했는데, 일단 뭐 군대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약 5천, 아 죄송합니다, 1500명이죠. 1500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 시리아 국경 넘어오는 것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거 보면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오고 하는 거를 시도했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1500명도 사실 적은 규모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엄밀하게 또 이걸 불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밀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걸 반려했습니다. 스머글링이라고 하죠.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행동들. 만약에 적발되면은 법적 기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바논 동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왼쪽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 이제 육군 입장에 의하면은 그 국경 관리를 나름 하고 있다라는 거, 꽤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번에는 교육부 얘기인데요. 알 할라비 교육 및 고등교육부 장관. 쉽게 말하면은 휴교령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첫줄 보시면요, 10월 12일에 했다고 하는 게 이제 all, 모든 스쿨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줄은 이제 아마 이 휴교령이 있기 전에 이미 좀 남부 국경지대에는 이미 휴교를 좀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휴교 3일째 접어들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두 가지, 레바논 육군사령부와 알 할라비 장관의
조치 얘기는 나 같은 구류길이라는 레바논의 언론의 얘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조금씩 좀 볼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죠. 예, 최근 일이고요. 클레일레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레 남부인데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티레 자체도 일단 레바논 남부 쪽에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클레일레가 있지만 뭐막 그랬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으로부터 뭐 3km, 5km 안에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타깃을 삼기 위한 공격용으로 보여지는 로켓 발사대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경 조사 과정에서 로켓을 함께 발견했고 전문 부대가 디스멘틀 했다라고 하는데 전 이걸 해체했다라고 해석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해체했다.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원문 보시면요. 더 뒤에 뭐가 나오냐. 이제 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뭐 날렸다는 이런 소식 이렇게 날려지는 걸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로켓 발사대가 직접 누가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행간으로 봤을 때 헤즈볼라가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거를 헤즈볼라가 설치했던 발사대를 지금 해체하는 뉴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도 조금 찾기 힘들었는데 약간 좀그 내려가서 조금 정밀히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꽤 최근 내용입니다. 하루 이틀 전에 얘기니까 꼭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육군, 그러니까 레바논군이 사실은 좀 요즘 레바논 재정이 매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관리가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게그 이제 헤즈볼라 같은 수니파 계열의 무장정파도 있지만은 수니파도 무장정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하면 이 레바논 군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포스파트입니다. 포스 군. 그러니까 민병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역시 기독교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독교 쪽에서 뭐 민병대가 헤즈볼라만큼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었다는 거죠, 일단. 최소한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바논 자체는 이 종교별로 나름 민병대라든지 무장파가 있다라는 거, 있어 왔거나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레바논의 상황이거든요. 자, 잠시만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 이제 로켓 발견했다는 것이 여기고, 여기 있는 발사대를 제거했다는 소식이 여기 내용입니다. 네, 이스라엘 이까지 들어올 리는 없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국경지대에서 이제 막느라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까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걸 봤을 때, 없을 거라는 판단을 봤을 때, 야, 헤즈볼라의 발사대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게또 있죠. 방금은 이제 레바논 정치계, 그리고 레바논 군의 어떤 역량에 대한 모습이었고요. 교육부까지. 분명히 레바논 남부에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죠. 이게 지금, 유니필 이렇게 돼 있는데, UN이고, Interim Forces in Lebanon입니다. 그러니까, UN의 그 레바논에 있는 내부 군대란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들은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 궁금하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병력 철수하지 않고 현 자리에서 계속 임무 진행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블루라인에서 모든 수준 차원에서 양측과 접촉하고 있고 사태 억제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블루라인이 뭐냐면요. 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지역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으로부터 완전 철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바논 전쟁할 때 이스라엘군이 한때 레바논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80년대에. 그때부터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런 거에서 유래했고 그 이후로 계속 평화유지군이 왔었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 동남부에서 이스라엘 점령지로 여러 발 로켓탄 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레바논 쪽으로 포격 반격했다라는 것까지 평화유지군이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 X 계정에서 옛날에 트위터였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현 자리에서 이제
보안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 뭐 헤즈볼라도 가능성이 있겠죠. 계속 이제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좀더이제 개인적 바람은 좀더이 충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게 많이 레바논 같은 거볼 때요, 헤즈볼라가 많이 나오지. 레바논 정부의 입장, 그리고 평화 유지군의 활약, 뭐 헤즈볼라를 억제한다든지, 뭐 남부 경계를 완전히 평정했다든지 이런 등의 뭔가 액션 취하는 걸잘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려면 레바논 정부군 그리고 평화 유지군의 좀더 적극적인 활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이 다 있습니다. 지금 좀 알력도 있고요. 뭐 레바논 정치인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레바논 군의 역량에 면에서 봤을 때,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시사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더 보충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레바논 남부에 있는 것이고요. 지도 배경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상징이죠, 시그널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Occupied 콜란 시리아라고 돼 있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이게 유엔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입장에서는 일단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것으로, 네,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는 이스라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동명부대가 있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실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고, 우리 동맹부대도 레바논 남부에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였기 때문에 유니필이라는 것도, 레바논 평화유지군도 한번 언급해본 겁니다. 뭐 기타적으로 이탈리아, 뭐 가나, 이게 뭡니까?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에스파냐, 뭐 스페인, 인도, 뭐 프랑스, 핀란드까지 이렇게 평화유지군 다국적군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언급을 해봤습니다. 티레가 여기 있죠. 제가 지금 화살표 언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고, 남동부 쪽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그 점유하고 있는 골란군까지 같이 있고, 동부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입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또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있으시면은 댓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말씀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시청과 관심 많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전쟁 사태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정말 그 애도를 표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란 마음에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고요. 네, 아디오스.